엘발치를 하고 싶은데 엘발치 하기에는 측은이 너무 숏다리죠. 엘발치를 하고 싶은데 측은이 너무 숏다리잖아요. 그죠?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 영혼 없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없이. 먼저 앞부분 살짝부터 쪼개 보겠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아, 보세요. 턱이 조금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정도만 돼도 인시전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저는. 이렇게 돌려보시고. 고개 따라오지 말고요. 그쪽으로 고정하고. 이렇게. 번은 5번입니다. 5번. 앞부분부터 살짝 자르겠습니다. 그냥. 카메라 앵글 때문에 사실 손놀림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아, 크게 조금만. 이렇게 발전하면. 이게 이렇게 다리를 꼈어. 아, 보세요. 서지컬 큐레스로, 휴필디 거, 서지컬 큐레스로, 살짝, 이 조각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게 지금, 저기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 앵글 생각하니 각도가 안 나오네. 어쨌든 얇은 조각을 하나 뺐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통 발치하다 보면 저는 하이스피드 에어 때문에 에어 힘 때문에 딸려 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잘려졌죠. 지금 이 링구알 조각 별로 문제는 결국 이 링구알 조각이 문제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조금 덜 잘려졌는데 그냥 빼도 될 것 같은데 늘 사선 절개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가리니? 이렇게 발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진에 잘 화면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해. 여기 이렇게 링구알 조각을 빼내고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힘을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꼭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치아 조각이 있으면요 이거 저는 좀 헹궈줍니다. 이거 어차피 다 같은 종류수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발치 세트에 익스플로어가 다 있다고 그랬죠. 이상하게 써가지고 다 달아졌네요. 그래서 아니 하지 마. 우선 저희 직원도 훈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따줍니다. 이래서는 이렇게 그냥 힘 좀 덜 넣어달라고 이렇게. 제가 옛날에 페이덕트 때 꼭 직원들이 이렇게 해놓고 원장님을 불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저희 직원이 힘쓰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셀라인으로 한번 이리게이션. 그 다음에 디스토 버칼을 주고 어떻게 힘을요? 손동작이 조금 나왔죠? 카메라 앵글 때문에 손동작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이렇게 나오다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쭉쭉 해보세요.
그냥 나오기에는 조금 각도가 좀 그랬나봐요. 그죠? 어쨌든 다 나왔습니다. 인스트럭션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부러 사선 절기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인스트럭션 해줍니다. 아까 동영상, 아까 사전에서 봤던 것처럼 걷어 올려놓고요. 어떻게 자를까요, 얘를? 원래 여기를 더 잘라놨으면 나왔는데, 그죠? 좀 더 자르죠, 뭐, 그러면. 각도가 좀 애매모하네요, 그죠? 아, 그죠? 카메라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아가지고. 아, 그게. 아, 그게 해보세요. 이렇게. 꼭 멋지게 자르시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인스트럭션 해주고 보이는 게 중요하지 발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그냥 올려서 자르는 거는 뭐 그냥 부담 없이 자르셔도 돼요. 왜 어차피 뭐 안전하니까 그죠? 다 나온 거 보이시죠? 아이고 참 지금 동작이 안 좋아서 움직이죠. 이렇게 나오고 조금 카메라 앵글 때문에 앞에 쫄라는 밑에 조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아까 설측 조각이 조금 안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죠? 여기가 좀 잘리다 말았죠? 아이고. 이게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자른 거 지금 5번이에요. 셀라인 이리게이션 해줘. 네. 5번으로 자르면 굵어가지고 잘 안 잘라져요. 사선 같은 게. 4번 달라고 했는데 저희 직원이 4번 안 갖고 왔다고 그래요. 셀라인 이리게이션 해주고요. 카메라 앵글 생각하니까 그냥 오늘 시간 없으니까 안 꾸밀게요. 어차피 인시전도 안 했으니까. 네.